This is your first level test, so kindly introduce yourself to me, please. Okay? Yes, thank so you. So for your first level test, it would be easy. I just want you to read. Uh-huh. Okay. It's taking time to load. Okay. All right. Can you read it for me, please? Grass is green. Perfect. Next one. I painted her basement brown. Correct. Next one. Ted won a desert gecko. Great. Next. The young pen wondered why. So, Amy, what is your purpose for studying English? Why do you want to study English? Actually, 5 years ago, I lived in Australia. That time, my English skill was very nice. But right now, I cannot speak English well, so maybe I have to study. So you did great on your first level test. Another teacher will call you for your second level test. Okay? Thank you. So have a good day and have a good night. Bye. Have a good night. Bye. 이렇게 저의 첫 번째 레벨 테스트가 끝났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두 번째 선생님을 보러 가볼게요. Hello? Can you hear me clearly? Alright. What is your name? Okay. What do you do? Are you a student or are you working? You mean you're a nurse? Okay. If you want to practice having more conversations in English, or if you want to practice talking in English, you should join us here in Mint English. We will help you improve your English, okay? All right. Our time is already over. I hope to talk with you again next time, okay? Yeah, have a good night. Bye. 제가 지금까지 레벨 테스트 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즘 제가 전화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앞전에 말해보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단어들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전화 영어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민트 영어라는 것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 실력 자체가 예전보다 되게 많이 퇴화했고 다시 이제 코시국이 끝나가니까 해외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영어 실력이 너무 퇴화된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영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조금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기존에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쓸 기회가 없어서 전부 다 잊어버린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고 레벨 테스트를 3번을 봤거든요. 이거는 하루 만에 그냥 딱 10분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달아서 보고 내 레벨에 맞는 교재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스트 보면서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선생님한테 내 앞으로의 이제 영어를 좀 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처음에 들으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제 레벨에 맞춰서 단어 선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출석 체크만 하더라도 포인트를 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강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이 제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문법적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발음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어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픽스를 해주기 때문에 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달까? 그리고 가장 제일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일주일 단위로 수업을 들어보고 내가 만약 선생님을 변경하고 싶거나 수업 시간을 조금 조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아서 내가 마치 좀 필리핀에 와 있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석부 같은 경우에 내가 현재 스케줄이라든지 평상시 내 스케줄 관리를 해주고 언제 언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지 그 선생님 수업이 언제 가능한지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민트 영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신규 회원에게 3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회원 가입하고 나서 밑에 제가 할인 쿠폰 그 코드 따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결제창에다가 입력하면은 기존 할인가에다가 플러스로 3만원 추가 할인까지 가능하니까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결제할 때 같이 할인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필리핀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도움이 됐던 게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입, 귀 다 트이는 그런 특별관리 솔루션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방식을 한국에서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직접 내가 해외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 약간 그날그날 내 맘대로 수업 방식이나 교재 선생님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다른 이런 사이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는 경제적이고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일 끝나고 와서 수업 듣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게 딱딱딱 정해진 그런 수업 시간들도 있고 근데 24시간 올타임으로 수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뭐 시간 격차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수업도 가능하고 제가 이전에는 컴퓨터로만 들을 수 있었던 게 조금 불편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컴퓨터나 PC, 모바일, 태블릿 이거 다 가능하니까 이런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현재 월 35,200원 정도에 노릴 수 있는 혜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눈으로 보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 수업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금액대별을 다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일부러 민트 영어를 선택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민트 영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영어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의라든지 그런 거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난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정말로 잘 가르쳐 줄 사람을 원한다 라든지 하면은 저는 이제 민트 영어 가입만 해도 레벨 테스트는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한번 해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그때 결제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번 연도 안에 이렇게 해외여행을 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행을 가려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